씬 아니고 thin. 아, 진짜 피부 타입 안 가리고 너도 나도 만족할 만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렌드 에디터 아우라 M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하는 남자 레오제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제가 레오제이 채널에 놀러가서 여러가지 그러니까. 저희 뭐 테스트도 해보고 하다가 네. 오늘 드디어 저의 채널에 이렇게 귀하신 몸이 네. 와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서야 네. 초대를 해? 아니 워낙 비싼 몸이셔가지고 개런티가 안되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돈을 많이 뭔 소리예요? 레오제이 채널에서는 저희 뭐 올리브영 털기 아니면 뭐 남자 페이스 제품 추천하기 맞아, 맞아.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영상 마지막에 좋은 파운데이션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맞아요. 좀 아쉽다 했는데 저희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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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저희 라카라는 브랜드에서 오, 라카에서 이렇게 파운데이션 출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라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젠더 뉴트럴 브랜드라고 맞아요. 해서 뭐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경계가 없다. 맞아. 우리 레오제이님이 지향하는 지향점이잖아요. 그렇죠. 젠더리스. 아 여기 약간 투자하신 거 아니죠? 네. 경계는 없다. 이거 제 브랜드 없고. 아니고요. 그런 브랜드에서 처음에 립스틸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 성별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립스틱이 원래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웠냐면 맞아. 색깔이 되게 다양했는데 남성분들이 발라도 굉장히 내 입술인 것처럼 맞아. 되게 자연스럽게 물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채널에서 그냥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광고였어요? 광고 아니었어요. 아, 진짜? 돈 아예 안 받고 저도 그때 선물을 받았는데 아 이건 정말 꼭 소개시켜드려야겠다 그러니까. 해서 막 인스타에도 올리고 제가 이제 상세 리뷰도 저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곤 했는데 그 브랜드에서 파운데이션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아우 이스빅 이거 잘해. 정말 이제 색 쪽에 약간 신성 뭐라고 하니? 떠오르는 색별? 떠오르는 색별 너무 구시대적인 멘트인가? 뭐라 하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 20대는 뭐라고 말하나요? 인싸템! 아, 맞아. 인싸템을 이제 막 쏟아낼 그런 맞아요. 브랜드입니다. 네. 아까 전에도 이제 패션 브랜드 촬영을 하고 왔는데 오늘도 그 파운데이션으로. 아, 오늘 이거야? 나는 아까부터 보면서 피부 되게 좋네. 오늘 뭐야? 샵 갔다 왔어. 나 진짜 생각. 근데 진짜 일단 유지력이 너무 좋고, 모공 커버 좋고, 색깔 좋고, 저 정말 쓰면서 너무 만족했거든요. 형이 제 채널에 와서 그 뭐야, 혹평 내리는 거 봤죠? 왜 만들었을까? 이거는 정말.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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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막 막말하잖아요.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되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저도 그런 형이 추천해주는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한번 써봤는데 네. 어쨌든 피부 타입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굉장히 건조한 건성이고 네. 지성이시잖아요. 그쵸, 극과 극이죠. 그래서 되게 갈렸는데 써보니까 이건 진짜 추천해줄 만하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가 추천을 거거든요. 했는데 사실 네. 레오제이한테 안 맞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안 맞았으면 안 나왔지.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데 여기 안 맞을 때가 있었고 맞아요. 레오제이는 진짜 좋다고 했는데 난 별로 안 물린 맞아. 적이 있거든요. 약간 섞이지 사람. 않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피부 타입인데 이거는 진짜 괜찮았어. 건성 지성한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자신 있게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저번 라카 립스텔이었으니까 네. 이번에 뭐 파스텔이 뭐 이런 건가? 파스텔은 뭐예요? 그냥 던진 거예요. 아무거나 막 던지는구나. 네. 제 채널 아니니까. 아우라 망해라! 망해라! 뭐라고? 이 라카에서 나온 새로운 파운데이션의 이름은 신스틸러입니다. 아 신스틸러 왜? 신스 아 영어 원어민 발음. 스펠 신이 아니야 신 아니고 신스틸러 신스틸러 신스틸러가 아니고 신스틸러입니다. 이건 기본 단어잖아요. 신 얇다 그럼 기본이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자막 나가요. 네. 얇게 발리는데 스틸러 다 훔친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피부의 단점들을 훔쳐가는 얇게 발리는 파운데이션. 네. 그래서 이름이 신 스틸러입니다. 아, 신 스틸러. 아, 미안해. 신 스틸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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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할까요? 일단 먼저 파운데이션을 볼 때. 아, 죄송해요. 코만 드세요. 한 번. 코팠니? 일단 파운데이션을 고를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첫인상. 중요하지. 딱 끌리는 게 잡고 싶거든요. 맞아요. 파운데이션의 첫인상, 이게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선호하는 디자인이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리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속이 들여다보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막 조잡하면 안 돼. 맞아.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추구하는 편입니다. 저는 약간 좀 있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튜브형은 편하고 가볍긴 한데 약간 내 화장대 올려놨을 때 약간 맞아, 좀 빈해 보여.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초자용기라고 하죠. 유리, 유리로 된 투명한 거 보다는 살짝 반투명한 거 좋아하거든요.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래서 이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라카에서 나온
Thin Stiller. 네. 하나, 둘, 셋. 도도도. 짠. 정말 우리의 마치 짠 듯이. 반투명한 유리 용기라서 좋았고. 네. 그리고 뭐 조잡스럽지 않아요. 맞아. 깔끔하고 저렴해 보이지 않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깔끔하게. 깔끔하게. 오, 잘 잡는다. 당연하지.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은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젠더 뉴트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쓰시더라도 부담 없이 깔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디자인부터 신경을 썼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컬러감이 꽤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러게 진짜. 보통 21호, 21호, 13호, 13호. 이렇게 두 개 아니면 많아야 세 개 정도 나오는데 보셨죠? 무려 다섯 가지 색깔이에요. 근데 고를 수 색깔 있네요. 톤이 그냥 밝은거부터 어두운거까지 단순하게 나온게 아니고 피, 그러니까 뭔가 핑크톤 또 뭐 뉴트럴톤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노란톤과 핑크톤의 그 중간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비, 해서 뭐 완전 옐로우도 아니에요. 베이지톤 이렇게까지 맞춰놔서 뭔가 고를 수 있는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23호랑 25호 사이에요. 저는 21호랑 23호 사이에요. 제가 쓰기에 제일 좋았던 건 요 B2 컬러 베이지 2번. 이 화면에 보인 요 톤이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저 아까 자연광에서도 봤는데 굉장히 피부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핑크톤을 많이 썼나? 아니었어요. 베이지톤을 썼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레오제인 어떤 톤이 제일 맞았어요? 저는 M1, 뉴트럴 1. 그러니까 저는 약간 홍조끼가 있어서 핑크톤을 잘못 쓰면 홍조가 잘 안 가려졌는데 이 뉴트럴 톤은 톤도 잘 잡아주고 화사함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좋았고 피부톤에 잘 어우러지는 그런 색깔이어서 이 뉴트럴 1번 썼습니다. 저희 얼굴에 이제 직접 써보면서 사용감이 어떻고 그리고 저희 둘이 또 파운데이션 쓰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아 맞아. 건성 피부가 메이크업 하는 법, 지성 피부가 메이크업 하는 법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 다 지울까요? 네. 저 보이시죠? 지금 홍조가 굉장히 나도 홍조 장난 아니에요. 아우 이거 어디 거니? 이거 너무 아프다 지금. 일단 저희가 아까 말했던 저는 요 B2 컬러 그리고 레오제인은 N1 컬러. 보통 파운데이션 이제 뭘로 바르세요? 아 저는 브러쉬로 먼저 얼굴에 얇게 도포를 해줍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고루고루 분포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 정리는 스펀지로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매끈하게 바르, 좀 얇게 고루 분, 그렇게 바르면 얇고 고르게 바르기 좋고 그리고 커버력을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딴땅땅땅땅 해주기 좋아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지성 피부다 보니까 귀여운 척이야.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러쉬는 일단 남자분들이 쓰기 어려운 것도 있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브러쉬를 쓰면 지성 피부다 보니까 약간 겉에 살짝 얹혀지고 금방 닦이는 느낌? 그러니까 밀착력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네네. 약간 퍼프로 쓸 때보다 좀 유분이 빨리 올라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거는 요 퍼프입니다. 브랜드 저는 미샤의 와플 퍼프를 주로 써요. 지성 피부에 추천. 맞아요. 저처럼 좀 기름 많고 모공 넓으신 분들은 요런 퍼프를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손등에다가 먼저 짭니다. 나도 손등에다 짜. 짤까요? 짤까요? 쑥. 제 형이 네. 막 이렇게 꾸덕하지도 않고 막 흘러내리 아주 천천히 진짜 천천히 흘러내리는 정도. 약간 푸딩 같은 느낌? 그럼 저는 브러쉬로 먼저 이렇게 이렇게 끝에 부분에만 살짝 발라주세요. 이렇게 묻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얼굴에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바르는 게 아무래도 건성분들한테는 조금 더 밀착력 있게 그리고 또 모공 하나하나도 좀 가릴 수 있게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이런 커버력이 좋은 파데는 굉장히 꾸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한데 정말 얇게 발리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무겁지 않다는 거. 뭐 무겁지 않고 가벼운 느낌. 이런 스펀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경계를 풀어주시면 돼요. 커버력이 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스펀지로 조금 더 얹어주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아 근데 색깔이 진짜 예쁘다. 그죠? 색깔 이쁘고 이제 피부 표현 자체가 굉장히 매끈하게 되게 보송하게 네. 마무리감이 이루어지고 과하지 않은 광. 저도 건성인데 딱 썼을 때 너무 매트하면은 저는 못 써요. 얼굴이 너무 푸석해 보이고 이렇게 아파 보여서. 근데 이거는 되게 뭔가 적당한 촉촉한 뭔가 그런 느낌도 들게 해주면서 매트한데 보송한 마무리감이기 때문에 얼굴 전체도 굉장히 균일해 보이게 이렇게 딱 마무리해줍니다. 전 이제 지성 피부에 메이크업 할 때는 네네. 전 일단 손등에 이렇게 짜는 건 똑같아요. 네. 전 일단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펴줍니다. 오! 일단 근데 제형 자체가 되게
몽글몽글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 너무 물도 아니고 너무 되식하지도 않고 진짜 맞아. 막 몽글몽글한. 그리고 얘를 저는 그냥 여기 안쪽부터 툭툭툭.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네. 그냥 이제 이 퍼프로 피시면 돼요. 두들기는 느낌과 미는 느낌을 약간 묘하게 섞어서. 맞아. 밀두드리지. 맞아. 살짝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드밀어 주시면 돼요. 두드밀어 주세요. 이렇게. 쉬워요. 되게 쉽다. 없어요. 커버도 되게 잘 돼, 진짜. 그리고 이게 정말 얇게 올렸는데도 제가 아까 엄청 붉은 거 보셨죠? 붉은 피부톤이 꽤 많이 진정이 되고. 맞아. 진짜 깔끔해진다. 그러니까 정말 얘가 모공을 메꿔주면서 균일하게 잘 얇게 펴발리는 느낌이 나고 좀 더 커버를 하고 싶은데 지금 손등에 남아있잖아요. 손등에 남아있는 애를 다시 조금 묻혀서 얹어주시면 됩니다. 깔끔해. 일단 딱 사용하자마자 직후의 느낌이 어때요? 커버력을 챙겨가는데 보송한 파운데이션은 퍼석해지기 마련인데 이거는 퍼석하지 않습니다. 발랐을 때도 보송한 텍스처지만 되게 촉촉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지성 피부 그리고 모공 피부 위에 발랐을 때는 전 처음에 딱 이걸 테스트를 하면서 모공 진짜 잘 가려진다고 전 첫 번째였어요. 진짜 저 눈 커지면 진심인 거 아시죠? 네. 진짜 모공이 잘 가려지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마무리감이 파우더 얇게 흩날린 것처럼 맞아. 뭔가 팡팡팡이 아니라 그냥 한번 쓱 흘린 느낌. 싹한 거. 맞아 그런 느낌.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사실 몇 주 전부터 써왔잖아요. 유지력은 어땠어요? 건성 피부. 유지력. 유지력은 제가 이거 쓰고서 그때 소품 산다고 이제 동대문 종합시장 한 바퀴 막 두 바퀴 쌩빼빼 돌았어요. 근데 아침에 발랐던 그 균일함 이게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력이 참 괜찮네. 아우라가 추천해준 거니까 괜찮네? 이렇게 와야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진짜 아까 말한 그 유지력. 정말 중요한 촬영이 아니고서 일상생활 한다. 수정 메이크업 안 하고 다녔어요. 그냥 이거 하고 메이크업 포에버 그냥 UHD 프리스트 파우더 살짝 했는데 아침에 나가서 밤까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유분에도 잘 버티는 느낌이 났었어요. 하지만 약간 한 가지 아쉬운 단점이 있다고 하면 약간 기름을 먹으면 살짝 반톤 다운돼요. 좀 톤이 좀 다운된다는 거. 그래서 하자마자 되게 뽀샤시하고 되게 맑은 느낌인데 한 아침에 나가다 밤에 돌아오면 약간 내 피부 같은 느낌?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못 느끼긴 했어요. 너 피부 진짜 좋아 보인다. 네. 옆에서 감탄하잖아요. 피부 진짜 좋아 보여. 근데 건성이 써도 좋은 파운데이션 맞죠? 맞습니다. 지성이 써도 좋은 파운데이션이 맞습니다. 컨실러도 세 가지 컬러로 나오게 되는데 얘도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파운데이션을 매번 들고 다니기 좀 번거로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지고 다니기 좋겠고요. 좀 미니어처 느낌이잖아요. 맞아. 이걸 가지고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눈 밑에 여기 이렇게 조금만 많이 바르시면 안 되고 이것도 커버를 높이겠다고 퍼석한 그런 제형이 아니라서 마음에 들었고 그냥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다가 이제 클럽 들어가기 전에 소개팅 클럽 자주 가시나 봐요. 좋아합니다. 네. 근데 왜 한 번도 못 만났지? 내가 안 가니까. 어이없어. 뭐야? 미시면 안 돼요. 네. 톡톡톡 두들기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두껍지 않아. 괜찮아. 그러니까 보통 컨실러 하면 진짜 막 꾸덕한 거 생각하시잖아요. 얘는 꾸덕하지 않습니다. 특히 눈가는 이게 너무 두꺼워버리면 바로 발라져. 무조건 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컨실러라는 거. 되게 눈가 환해졌다. 그죠? 저는 콧대랑 이마 붉은기 온데 살짝 올려놨고 전 손으로 안 하고 저는 컨실러도 퍼프로 핍니다. 파운데이션은 약간 밀듯이 발랐잖아요. 컨실러는 그냥 수직이에요. 수직으로 이렇게 찍듯이 눌러서 펴발라요. 빠꾸 없어 직진이야. 계속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코도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그 남자분들이 사실 펄 있는 하이라이터를 쓰는 게 저는 옛날에 썼었잖아요. 우리 과도기 때. 그죠. 그때는 그렇게 해야 뭔가 맞는 건 줄 알고. 맞아. 그렇게 해야 또 메이크업이 또 나름 빛 빠지면 광이 좀 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때 막 펄 있는 거 엄청 바르고 이랬는데 그 과한 느낌이 좋았어. 그 특유의 과한 느낌이 좋았는데 이제는 눈갈치 같은 걸. 사이버 메이크업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하이라이터 펄링에 쓰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 톤보다 한 톤 밝은 컨실러를 사서 컨실러로 T존 혹은 이제 앞볼, 뭐 눈밑 다크 요 정도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커버력도 올라가고요. 얼굴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3D 효과. 3 dimensional face. 뭐라고? 보시면 진짜 얼굴이 굉장히 균일하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근데 또 진짜 잘생기게 나온다. 원래 잘생겼지만 아우 잘, 뭔 소리야 진짜 너무 잘생겼다. 형이도 잘생겼지. 고마워. 보송한 파운데이션 썼을 때 그 특히 퀭한 느낌, 그 건성이 느끼는 퀭한 느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만족스러워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 가볍다는 거. 맞아. 그게 진짜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저도 지성 피부 위에서 아까 말한 모공을 진짜 잘 가려주고요. 그리고 지성 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약간 세미미트한 하지만 너무 뻑뻑하지 않아서 너무 두껍게 발리지 않는. 맞습니다.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건성이 느끼기에도 자연스럽고 지성이 느끼기에도 자연스러움. 맞아. 하지만 유지력은 정말 괜찮은. 그런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저희가 잘 맞는 적이 없었거든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둘이 동시에 추천하는 파운데이션이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둘 중에 한 명이 완전 극호면 한 명이 약간 부러울 때가 많았는데 특히 형이 제 거 엄청 욕했어요. 이거 왜 좋아해? 내 거 욕하지 마! 그랬는데 이 라카의 스윙스틸러는 진짜 피부 타입 안 가리고 너도 나도 만족할 만한 아우라임과 레오제 이름을 걸고 이름을 지금 걸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좋지 않은 제품을 이렇게 둘이 만족하지 않은 제품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보다 좀 톤이 어두우신 남자분들 맞아요. 약간 25나 25 미만이신 분들은 내가 제가 쓴 베이지 2번이 가장 현재는 어두운 컬러라고 하는데 아 근데 라카가 지금 이것저것 만들면서 엄청 떠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완전 주목해야 될 브랜드거든요. 어두운 파운데이션 안 나오겠냐고요. 맞아. 나옵니다. 기다려보세요.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어두운 컬러도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네. 야 하나 더 들어야겠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너무나 고맙게 레오제이가 드디어 저희 채널에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셨는데 네. 일단 통장 잔고 한번 확인해보고 네. 많이는 아닐 거야. 이렇게 저희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둘이 같이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형이나 저랑 이렇게 뭔가 추천해드리고 같이 고를 때 네. 정말 까다롭고 깐깐한 형이에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피곤해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냥 함께해서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도 시간 내서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 항상 나오시는 분들과 같이 엔딩 멘트를 하는데 좀 길어서 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좀 오그라들어서 토할 수도 있어요. 네. 아우라임과 함께면 내일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엄청 기네. 아우라임과 함께면 내일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또 봐요. 안녕.